저작권 부자 남매의 2019년 1인 방송 미디어쇼 탐방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재 ED센터에서 열린 서울 미디어쇼 사전 등록으로 무료 참관을 했는데요. 저작권 서포터즈 저작권 부자 남매인데요. 네, 저희가 그 저작권이랑 유튜버에 관심 많아가지고 1인 미디어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달로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열린 크리에이터 맞춤 전시회. 그 이름에 맞게 행사장 안에는 다양한 부스와 크리에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스에서 진행하는 체험을 통해서 저희는 유튜버 꿈나무부터 프로 유튜버까지 모두가 솔깃할 만한 여러 사업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만 한번 다시 넣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1인 방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 카메라, 음향, 거기에 개인 스튜디오 장비와 통신 장비까지 총집합한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무엇보다 1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 저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이벤트와 인증샷 코너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저작권을 바라볼 수 있는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서 너무 신기했고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더 다채롭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축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많이 계속 사람들이 뭘 주고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소리를 다 담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각양각색의 기업들이 빛났던 지난 3일간의 미디어쇼 국내 최초였지만 최고의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로 크리에이터들의 페스티벌이 될 미디어쇼를 기대하며 저작권 부자 남매의 인쇼 탐방기는 여기서 끝. 안녕.